최근 들어 4에서 50대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약 10%로 알려져 있으며, 80세 이상은 25%, 85세 이상은 33%가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전체 치매 환자의 9.7%는 65세 미만에 발생하며, 4에서 50대에 발병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치매 예방을 위한 많은 방법이 알려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식습관을 꼽는다. 먹는 음식만 바꿔도 뇌가 위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 치약과 수돗물에 첨가하는 불소는 뇌에 가장 안 좋은 성분 중 하나로 꼽힌다. 과학자들은 불소가 지적 능력의 저하와 인지 기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비평가들 역시 수돗물에 불소를 사용하는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소행동위원회인 FAN에서도 34건의 연구를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유니세프에서는 수돗물에 불소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역시 수돗물 불소 첨가가 ADHD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런 불소에 대한 다양한 논쟁 때문에 이스라엘은 최근 수돗물의 불소화를 중단했으며 일본,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역시 먹는 물의 불소화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러 가공식품을 통해 많이 섭취하게 되는 정제된 설탕 역시 치매에 치명적 음식 중 하나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정제된 설탕과 소금, 밀가루 세 가지를 하얀 독약이라고 생각한다. 정제된 설탕을 섭취할 경우 BDNF라는 단백질의 활동을 막게 되는데, 이 단백질은 신경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기억을 보호하고 뉴런 사이의 연결관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설탕을 섭취할 경우 이 증세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치매를 일으키는 또 다른 치명적인 음식으로는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들 수 있다. 불포화지방산과 반대로 포화지방산은 치매에 치명적이다.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치매의 위험인자인 당뇨,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뇌경색 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를 띠는데, 포화지방의 경우 고체의 형태를 띠며 동물성 지방이다. 이런 이유로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된 마가린, 치킨, 치즈, 삼겹살 등의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중독성이 강한 글루텐 역시 두뇌에 나쁜 음식이다. 글루텐은 여러 곡물에서 발견되는 불용성 단백질의 일종으로 소장에 들러붙어 소화기관, 신진대사, 면역체계 장애를 유발시키게 된다. 최근 들어 아토피 환자 등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역시 글루텐 섭취량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요즘에는 많은 음료 등이 무설탕, 제로 칼로리 등을 내세워 광고를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 역시 치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공 감미료를 뇌의 독이라 부르는데, 특히 아스파탐과 사카린은 불안장애, 편두통, 우울증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MSG로 흔히 알고 있는 글루탐산, 모노나트륨 역시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음식이다. MSG는 고농도로 농축된 소금으로 대부분의 가공식품이나 통조림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다. 많은 가공식품이 가공 과정에서 MSG를 이용해 방부 처리를 하고 맛과 냄새를 개선시킨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MSG를 섭취할 경우 뇌의 도파민 생산이 촉진된다고 한다. 물론 도파민은 순간적으로 건강과 활력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MSG에 함유된 높은 수준의 이른바 흥분 독소는 장기간 다량 섭취 시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병 등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술 역시 치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과음을 할 경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훼손되어 알코올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음주 후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자주 하고 건망증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면 더욱 술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과음을 해서 뇌 손상이 가속화될 경우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올 수 있다. 담배 역시 치매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술과 담배를 함께 하는 경우 술만 마신 사람보다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가 36%나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쯤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기억력 등 인지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연구팀은 치매가 없는 평균 66세의 노인 4,21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식습관과 뇌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했다고 한다. 그 결과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식습관이 좋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의 부피가 평균 2mm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치매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들 수 있다. 비타민C 전도사로 활동했던 서울의대 이왕재 교수는 3에서 6g, 심지어 10g에 이르는 비타민C를 복용하면 노화도 지연되고 암도 예방되며 면역력도 높아지는 등 무병장수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이 비타민C 메가도스 건강법은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라이너스 폴링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최근 유행병 등에 의해 비타민C가 면역과 치유에 미치는 영향은 매일 결과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비타민C 고용량 섭취가 어떤 원리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까?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및 노화 현상은 음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산소에 의해 세포가 손상을 입어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 다량의 비타민C를 섭취해주면 유해 산소의 생성과 작용을 차단해 세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타민C는 몸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과 섞여 배출되기 때문에 복용량이 많아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 메가도스를 시작하는 경우 고용량을 한 번에 섭취하면 두통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으니 복용량을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다. 다만 이렇게 고용량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태블릿 형태로 된 고체 비타민보다 분말 형태 혹은 캡슐 형태로 된 비타민제를 섭취하는 것이 더욱 좋다. 이처럼 비타민C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양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고 개인 차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흰색 육류를 들 수 있다. 닭가슴살과 같이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흰색 육류를 조금씩 매일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오메가3, 엽산,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연어는 DHA 함량 또한 높아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며 비슷한 생선으로 청어, 참치, 고등어 등도 좋은 효능을 볼 수 있다. 비트 역시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이다. 붉은색 과육을 띠는 비트의 베타닌은 뇌 손상을 일으키는 아미노산 생성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섬유질도 풍부해 혈관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두뇌 발달에 꼭 필요한 레시틴 성분이 풍부한 콩 역시 치매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다. 평소 밥을 지을 때 검은 콩을 넣어 먹으면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 칼의 주 성분인 강황 속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은 뇌 속 녹말 플라그 현상의 전조인 올리고머의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칼에 역시 자주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좋다.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 등의 베리류 역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 성분이 풍부해 꾸준히 섭취할 경우 치매에 좋은 효능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치매에 안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요한 것은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치매 전조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치매가 오기 전 나타나는 전조증상에 대해 알고 있다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익숙하게 늘 해오던 일을 하는 데에는 사실 특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능숙하게 하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는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요리를 잘 했지만 치매에 걸려 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음식 맛이 변할 수 있고 복잡한 음식을 요리하지 못할 수 있다.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역시 치매 전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가끔 전화번호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상인과 다르게 약속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언어 사용의 어려움 역시 치매의 전조 증상 중 하나이다. 간혹 적절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가끔이 아니라 잦아지는 경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경우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 또 평소 잘 알던 익숙한 장소임에도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치매가 오기 전에는 추상적 사고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간단한 돈 계산도 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자주 하게 된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고가 경직되게 되어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판단력이 크게 감소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일반 사람들도 깜박하고 물건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곳에 두는 경우 필요가 없는 물건을 반대로 지나치게 잘 지키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관 장소를 잊어버려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따지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성격 역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수준이 아닌 큰 폭의 성격 변화가 동반되며 주변인들이 보기에 비정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달라지게 된다.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의심이 많아질 수 있고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거나 무슨 일이든 시비를 걸고 따져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누구나 귀찮음을 느끼지만 그 이상으로 매사에 수동적으로 변하는 경우 역시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나는 증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또 치매 환자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감정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도 한참이 지났다. 빠르게 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인 만큼 위의 것들을 모두 실천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하나 작은 습관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 그 작은 습관이 쌓여 하루, 한 달, 1년,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남들과는 다른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